자. 먼저 이렇게 하자. 나오십시다. 자. 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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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부드럽게 치세요. 뭐 세게 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리는 잘 나게 되어 있으니까. 준비 시작. 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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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이제 좀 미숙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올해 좀 조석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스름이라고 이제 설장고 가락 중에서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도드라진 그 가락인데 장단에 빠르기는 이제 자진몰이 보통 덩덕궁이 그런 호흡으로 가시면 됩니다. 열두박으로 가 있고 근데 단순해요. 단순하게 궁다구가 세 박입니다. 그러니까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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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구 네 개 하면 열두 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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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구. 그러니까 구가 사실은 궁인데 꾸밈으로 궁체를 궁편을 쳐라 해서 약간 그러니까 구궁이 되겠죠. 구궁. 궁이라고 얘기 우리가 입소리를 얘기할 때 그 궁을 크게 치시고 구는 약하게. 그러니까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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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구. 그러니까 바빠요. 궁다구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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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갑니다.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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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구.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궁다구 궁다구 궁다구. 너무 느려 너무 느리면은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당겨서 준비 그러니까 한 장단만 해볼게요.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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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시작. 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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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 됩니다. 네. 요거를 기본 패턴, 기본 장단이라고 다스름에 뭐 앞에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거에서 이제 딱을 뭐 언제 들어가야 되나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거를 네 개를 계속 연결해서 친다. 그거를 뭐 열 장단을 치던 스무 장단을 치던 이제 연습을 하셔서
궁다구를 뭐 같은 거 1분을 치던 2분을 치던 내 몸에 싹 그냥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궁다구 박자 세기도 쉬워요. 궁에만 이것만 궁에만 한 박자씩 이렇게 예, 악센트를 준다 생각하시면 궁다구 그래서 덩덩덩덩 이렇게 덩실덩실 어깨 짓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궁다구 준비. 그냥 계속 그것만 치시면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가니까 빨라지지 마시고 준비 시작. 궁다구 그렇죠.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뭐 자기 최면에 걸릴 정도로 이게 그냥 무심하게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거는 얘가 일정하게 되겠죠. 계속 구궁구궁으로 가니까 구궁구궁으로 가니까. 근데 열차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더 이렇게 잘게 쪼개집니다. 이제 궁다구에다가 궁다다구가 나오고 궁기닥다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잘게 더 이렇게 변화하게 쪼개지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자주간 궁다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치셨습니다. 예, 뭐 타점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2분 정도 이렇게 잘 치셨어요. 아유,
놀라운 발전입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치시면 처음에는 막 어렵고 뭐 중간에도 막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하다가도 아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제 계속 궁다구가 나왔으니까 이제 궁다다구를 쳐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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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빠르기로 가야 되는데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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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분석해보면 이게 세 박이 네 개 보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궁이 하나 궁다다구 그러니까 다구를 같이 모으셔야 돼요.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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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간격을 좁히면 이제 그게 되니까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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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되면 예 요거에 이제 궁다다구와 궁다구를 이제 계속 섞을 텐데 일단 섞으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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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시작.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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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길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네. 그 거칠긴 하지만 일단 길을 하나 내놨어요. 자꾸 연습을 하셔서 그 길을 이제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만 번갈아서 치시면 이제 그거를 넘나들 수만 있으면은 이제 궁다구와 궁다다구가 다 내게 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 일이에요. 뭐 이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목표는 다스름을 이제 궁다다구까지만 이제 궁다다구를 조금 더 세게 치면 궁따따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 커다란 어려움은 없어요. 다 대신에 따만 치시면 되니까 이제 궁다구와 궁다다구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궁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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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따구 궁다다구 궁따따구 까지가 일단 1차 우리가 목표로 일단 1차는 넘었어요. 궁다구는 넘었고 2차 목표 궁다다구를 빨리 하여튼간 한 4분 내지 5분까지 이어서 쭉 내쳐 치실 수만 있으면 2차 목표까지는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잘게 쪼개고 꾸밈꾸밈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목표 일단 궁다다구까지만 잘 치시는 거를 목표로 하고 궁다다구 말고 구궁다다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궁따다가 되는데 그 구가 어디에 붙이냐면 보세요. 궁다따구에서 궁 앞에 붙어 전박에 붙어야 돼요. 구궁으로 시작 그러니까 구가 시작박이 아니라 궁이 시작박이에요.
그래서 야 천천히 해봐. 구궁을 시작하면 구궁 닫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기 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구궁 닫다 구궁 닫다가 되면 그건 펴진 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구궁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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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닫다. 그래서 처음을 그냥 궁으로 시작하시면 이렇게 첫박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구가 첫박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장단이 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궁 전에 구는 먼저 엇박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궁 땄다 구궁 땄다 구궁 땄다로 하면은 이미 장단이 펴져 버렸거든요. 네. 궁궁 따구궁 그거는 저 국거리 장단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궁으로 시작하시면 어려우니까 야 궁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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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끝맺는 박에서 치면서 올라간다고 치면서 궁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쉬워요.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길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고속도로 설계를 하면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을 낸다고 이미 설계를 마쳤고 대충 지지 조사를 다 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땅을 파면 됩니다. 자, 자 잘하셨고요. 이제 동사풀이 가겠습니다. 덩다다 딱 따다 딱 따다.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좌우 찍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따쿵따따입니다. 다시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자, 따구궁, 따구궁 준비 시작. 따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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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룩 넘어갑니다. 후두룩. 자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뭐 초가집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느리게 궁따쿵만 치시면 돼요. 그냥 넘겨서 쉬고 쉬는 거 두 번 시작 쉬고 그렇죠. 그 다음엔 이어서 세 번입니다.
이어서 세 번 쉬는 거 시작. 다시 한 번요. 쉬는 거 두 번 시작. 한 번 쉬고 이어서 세 번. 다시 쉬는 거 두 번. 또 한 번. 이번엔 이어서 두 번.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한 소절이 되겠어요. 준비. 다시 쉬는 거 두 번, 이어서 세 번. 쉬는 거 두 번, 이어서 두 번. 시작. 쉬고 또 한 번. 이어서 세 번. 쉬는 거 두 번. 또 한 번. 이어서 두 번.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좀 약하게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후두룩가락을 33번을 치셔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뭐 막 번개불에 큰 것만 다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까 동살풀이 그 전부터 쭉 쳤을 때의 그 모든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는 좀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곧 나오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쉬는 거 두 번, 이어서 세 번, 쉬는 거 두 번, 이어서 두 번. 시작. 세 번. 이어서 쉬는 거 두 번, 한 번, 이어서 두 번.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궁따쿵을 계속 쳤죠. 쉬는 것도 궁따쿵, 이어서 세 번도 궁따쿵, 또 쉬는 거 궁따쿵, 이어서 두 번도 궁따쿵.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궁따쿵을 계속 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빨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예의를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계속 빨라지시면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치고 갑자기 빨라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여덟 장단을 점점 모았다가 계속 조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 열 대장단 넘어갈 때부터는 그냥 막 정신없이 최고 스피드로 해서 33번을 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세야 되는지는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냥 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여덟 번 쳐볼게요. 시작. 진짜 하루에 밥 먹듯이 쳐도 잘 될까 말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단지 어려운 거. 얼마나 내가 빨리 이거를 왔다 갔다 넘겨쳤다가 바로 치느냐. 네, 그겁니다. 한번 빨리 치면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제대로 치는 거. 네,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우리 스타일에 맞는 빠르기를 정하면 돼요. 뭐 그냥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 맞아야지. 네, 누구는 빨라질 수가 없는데 자꾸 뭐 빠른 쪽으로 쫓아와라. 연습은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 후두룩가락. 예, 네, 서른 후두룩 이런 소리도 나고 빗소리. 초가집에 비가 저 소나기 올 때 막 두두두두둑 소리 나잖아요. 후두둑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후두룩가락입니다. 자, 잘하셨고요. 대한민국 두 번 인사하고 다가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왼쪽에 한 번. 대한민국 오른쪽 한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둥둥 으 둥둥 아 둥둥둥둥 딱 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